이준기, 이문식 씨 주연의 영화 플라이 대디가 과도한 간접 광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이준기 씨의 연기 변신 등으로 벌써부터 화제를 모은 영화 플라이 대디. 이번에는 특정한 스폰츠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영화 속 간접 광고는 이미 예고편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보여진 게 사실입니다. 네, 간접 광고, PPL은 사실 영화 제작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적당한 수준만 지키면 관객들에게도 은근한 재미를 주는데요.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관객들의 반감을 사기도 하고 또 그게 몰입을 방해하는 냉점이 되기도 합니다. 이 플라이데디의 그좀 전에 보신 영원한 브랜드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. 영화의 최종태 감독은 제작비 충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남겼는데요. 이준기 씨가 출연을 하면 투자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래도 제작비는 문제가 될 수가 있나 보네요. 어쨌든 제작비 얘기가 나오니까 뭐 과도한 간접 광고네 뭐네 하다가도 좀 씁쓸해지네요.